feels like I'm home. 경주의 키포인트 따라오세요. We're free at last, don't need the past. We're dancing. 저는 지금 수영마에 와 있습니다. 하와이 네팔 여기는 파리입니다. 여기는 떠나는 여행, 혼행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여행 설계자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정한 평가를 해주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 판정단 이휘재, 김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설치팀인데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혼행 필수 코스 여행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긴 거거든요. 사전 투표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특별 판정단이 5점씩을 줄 수 있는데 순위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아, 어떻게 됐나요? 아, 그리고 1위 네팔이었습니다. 아이고, 아, 네팔이 또.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네. 괜찮으세요? 웃고 계시지만 한다음 씨가 얼굴이 많이 안 좋거든요. 어. 아니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에서 커다란 이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번 네. 주 대결 주제는 바로 이거는 꼭 먹어라. 혼행 필수 메뉴입니다. 오늘 침이 좀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여행 전문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 테마의 54%가 식도락 여행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행을 왜 가냐? 먹으러 가는 거야. 맞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맞아요, 가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행지 검색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맛집이에요. 맛집이죠. 맞아요. 사실 파리나 하와이는 제가 알기로 물가가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맛도 좋으면서 가성비 좋은 나라가 좀 1등으로 딱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순위 변동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제가 사실 강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 막 어땠어 여행 갔다 온 친구한테 물어보면 막 너무 좋았다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이랬는데 돌아오자마자 컵라면 접는 분들 보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아, 경주도 강렬하겠네요. 그죠. 경주도 한 점씩만 빠질 수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뭐 MC라서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거꾸로 저번 주 4, 5위가 대단히 매력적일 것 같은 거꾸로. 맞아. 대략 네팔 1위였는데 네팔 쪽은 우리가 음식을 들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하와이도 우리가 하와이도 저도 하와이 맛집 이런 거 잘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탄다고 하잖아요. 진짜 하와이를 좀 느끼면서 맛집을 다녀왔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하와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맛집을 들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맛집, 중국 태국 맛집, 중국 맛집. 그래서 가보면 되게 맛있어요. 네, 아니, 네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네팔은? 네팔은 어떻게 일단은 그 아니 메인 메뉴가 뭐예요? 네팔의 메인은 그래, 이거다. 메인. 달밭. 네? 달밭이라고. 달밭? 이제 네팔의 한정식 같은. 오, 나쁘지 않겠네. 24시간 달밭 파워라고 할 정도로. 네, 영양소뿐만 아니라 가격. 맛, 재밌겠다. 네, 다. 재밌겠다. 프랑스는 그냥 바게트 먹은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프랑스 하면 또 미슐랭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뭐 드셨어요? 아, 저는 이제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 예, 그리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또 거기에 뭐 또 미슐랭을 따라다니면 네. 가격이 금방 거지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파리 물가가 당연히 또 비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있지만 제가 또 어느 정도 또 선을 맞췄죠. 예, 예. 사실 근데 프랑스 버터와 프랑스 빵과 네. 와인의 조합을 인간이 거부하기 힘든 그렇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 한식이 셀 거고요. 경주가 제가 볼 때. 그리고 태국이 세거든요. 비주얼이랑. 아, 맞아. 근데 태국을 저희가 진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지금까지 보셨던 그 태국의 음식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메뉴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진짜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아 비행기 미리 끊어야 됩니까? 아 그럼요. 일단 끊고 준비를 하세요. 오, 네. 오, 자신감. 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순위가 어떻게 변했을지 이거는 꼭 먹어라 혼행 필수 메뉴 함께 보시죠. 아 재밌겠다. 운전 떠난 여행 필수 메뉴 이건 먹어라. 오이 과연 네팔일지 하와이일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네. 밑에 순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 중에 제일 약하다는 것 뿐이지. 네. 네. 근데 좋은 날씨에 밖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어. 아. 어, 많이 먹었네. 아, 로꼬 먹고. 네, 우리 저 과하면서 먹었죠? 로꼬 네. 먹고. 짠! 제가 먹어볼 음식은 하와이에 오면 이 음식도 빼놓고 먹을 수가 없는데 로코 모코라는 음식이에요. 로코가 하와이인 모코가 어울리다라는 뜻에 우와, 이걸 합쳐가지고 로코 모코라고 지었더라고요. 밤에서 먹었던 거 같은데? 우리 크림 소스였는데. 네. 전통 볶음밥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하와이 공기가 뭐 양념이죠. 맞아, 맞아. 맞아. 네, 뭘 먹어도 맛있어. 애들은 뛰어 놀다가 배고프면 한입 먹으러 오고. 맞아. 이게 편한 거야.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어요. 파인애플 주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인애플을 탁 빨대 잡고 다가지고 탁탁탁 빨대로 먹는다고요? 네. 파인애플을 탁 갈라서 거기에 꽂아줘요. 빨대 이제 갈아가지고. 갈아서. 네. 아, 안에 갈아서. 맛있겠다. 이게 로꼬모코라는 건데요. 뭔가 짜장 소스가 뿌려진 볶음밥 같은 느낌인데. 페니글라스 소스 아니에요? 뭔가 짜장 소스가 뿌려진. 이 소스 맛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소스 맛이 확 나요. 어? 남찬 씨가 미식가구나. 아,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야채들이 엄청 아삭아삭하게 다 살아있고, 이 로꼬모꼬에 다발이 특징이 있대요. 프라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감 자체는 누룽지 뭉쳐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제가 누룽지 좋아하거든요. 누룽지 뭉쳐놓은 거. 아, 이 술안 밑에. 현장을 터트려서 위에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아니요, 한 입에 먹으려고. 저거를. 아, 잘겨울아, 그래? 영지 씨만의 방법고. 우와. 아, 이거 패티가 동양인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패티에서는 그 미국의 아메리카의 헤비함, 두꺼움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라이트한? 정말 가벼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맛 나요. 완전. 오, 조합이 짱이네요. 그리고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 좋네. 파인애플 스무디. 이건 이쁘다. 이거는 저는 이 안에 지금 스무디가 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진짜. 뭐예요, 뭐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기 안에 과육들이 다 있는 거죠? 야, 이거 네. 돌리는 거 처음이다, 돌리는 거. 아, 목이 막 커져. 목이 커졌다 줄었다네요. 아, 연주 씨가 저런 거는 진짜 원샷이야. 왜 바다가.
코나 커피. 정원 먹어야지. 정원은 이제 또. 아,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하와이에 오면 꼭 이 디저트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아사이볼이라고. 들어보셨다. 아사이볼이 뭐죠? 아사이베리. 황사라 성분이 이제 블루베리보다 몇 배는 좀 강하다고 해가지고 슈퍼푸드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즐겨 먹는다고. 요거트 같은 거에 이렇게 몸에 되게 좋겠다. 여기는 지금 엄청 북적북적하고 밖에까지 지금 줄 다 서 계세요. 이렇게 안에도 지금 줄이 엄청 꽉 차여져 있어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맛집인가 보다. 네, 저기는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아, 땡큐. 우와. 코나 커피. 우와. 은근히 양이 많네요. 네. 양이 진짜 많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저거는 정말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아, 발부터만 봐도 심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그래놀라. 몸에 좋은 건 다 들었네요. 네. 와, 진짜 넘치게 많이 주시네요, 진짜. 맛도 있고 건강하고. 어, 근데 저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저걸 한 개씩 샀네요. 보통 가면 네, 저 디저트요? 두 명이 하나 먹고. 네, 원래 근데 밥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잖아요. 거의 자기 그렇죠. 머리만한 네, 컵을 다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뭐니까. 가득 여기까지 시원해요, 진짜. 진짜 시원해요. 이거 하나 먹으면. 스무디. 가끔 네, 스무디 같은 느낌도 나요. 맛있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이걸 왜 제가 몰랐을까요? 26년 살면서 먹어본 아이스 디저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건강하면서도 맛있으니까. 약간 미숫가루 맛도 나요. 약간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미숫가루 궁금하다. 오. 시리얼이 견과류 때문에. 네. 아. 과일 맛이 나니까 상큼하니까 그 미숫가루 맛을 좀 이렇게 같이 삼켜주면서. 진짜 맛있네요. 정말 미안한데 아 코나커피 열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왜냐면 차가운 걸 먹는데 코나커피는 뜨거운... 따뜻하게 먹는 커피잖아요. 코나라는 원두가 빅 아일랜드라는 섬에서 누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만 그래서 이 원두가 생산이 돼요. 아~ 코나 커피는 뜨겁게만 마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아, 혹시나 여기 오셔서 아이스 커피 달라고 하시면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커피가? 근데 커피가 다 거기서 어디잖아요. 아, 커피를 원래 좋아해요? 네, 커피를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저 더운데 저 뜨거운 커피를 다 마셨어요. 맛있다. 제가 느끼기엔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더 텁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맑은 색이에요. 아메리카노보다. 그 아메리카노는 계속 마시면 물리거든요, 약간? 그 텁텁함에서 물리는데 오, 요거는 벌써 이만큼 마셨어요. 못 먹겠다고 했으면서 계속 마시게 돼요. 중독성이 있네요.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확실히 달라요. 아, 그래서 하와이 갔다 오면 그 코나 커피를 그렇게 많이 사오는구나. 네, 제가 사왔어요. 네. 아, 이제 디저트도 먹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와이 전통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고고! 고고! 하와이 가정식을 처음 들어본다. 네. 이상한 밀 같은 거랑 해서 되게 슴슴하게 먹는 게 있거든요. 거길 갔나? 가정식 궁금하다. 이제 보시면 압니다. 가정식이라고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메뉴도 엄청 많대요. 근데 현지 분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관광객분들. 원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네네, 원주민분들이. 네. 모노 하와이. 아, 분위기는 진짜 그냥 하와이다. 하와이라고 생각하면 버거고 회고 막 이렇게 또 그런 음식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가정식도 있다. 뭐? 그래, 그래. 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우리 한 정식 아니에요? 이거야? 아니야. 야, 근데 그냥 한식 같다. 이런 전통이 가득한 가정식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게 라우라우라는 메인 메뉴인데 토란이라고. 잎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잎도 먹을 수 있어요. 저게 타로잎이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싸서 푹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주얼이 시래기 나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보다시피
그냥 무너질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나 보다. 이렇게 찢어지는 거 보니까. 돼지고기를 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참치캔에 있는 참치를 씹는다는 느낌이 드는 권리예요. 참치캔에 있는 참치를 씹는 돼지고기? 참치의 느낌이 나요? 네. 돼지고기 느낌이 안 나요. 네. 아, 돼지고기 느낌이 안 나요. 맞아요.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밥도둑! 아. 아, 맛있겠다, 저거. 이 얼린 돼지를 큰 바나나 잎에 싸가지고 땅속 오븐에 넣어서 이거를 구워요.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아, 엄청 탱탱해요. 아, 장조림과 땡땡땡! 아, 바베큐죠, 네. 거의. 탱탱한, 엄청 탱탱해요. 원래 그 오븐에 넣으면 기름이 싹 빠져가지고 그냥 푸석푸석하잖아요. 약간 퍽퍽하거나.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엄청 쫀쫀해요. 탱탱하고. 이거는 그러면 탱탱한 살아있는 참치로 할게요. 참치캔에 안 넣고. 다 참치야. 네. 약간 참치.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같지 않아? 네, 왜냐면 살결이 다 참치처럼 찢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부들부들해가지고. 역시 가정식의 코스 마지막 메뉴답게. 네. 디저트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저트 어딨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짠. 어? 뭐야? 코코넛 푸딩이요. 좋아. 아,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거 뭐 누가 제가 원래 푸딩을 안 좋아하는데. 네. 먹어봤는데 진짜. 표정 왜 잘해요? 맛있어서. 아, 약간 묵 같지 않아요? 묵? 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순간. 디저트다. 디저트요? 엄청 부드럽고 뭔가 탱글탱글하고 단맛이 강한데 뭔가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진짜 코코넛이 가득한. 기본적인 단맛. 네, 네.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면 그 느낌이 와요. 진짜 딱. 너무 맛있다. 네,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잘 팔리겠다. 네. 아, 너무 맛있는 한 끼 또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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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네, 네. 그 하와이 가정식은 저도 처음 봐요. 하와이 가정식은 저도 처음 봐요. 역시.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보겠네요.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깨면 돼요. 그 인식을 깨면 됩니다. 네팔 음식인데 묘하게 한국 느낌이 나는 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여기는 네팔입니다. 네팔입니다. 카트만두입니다. 짜잔. 아, 근데 이 풍경이 너무 좋아, 네팔은. 그러니까. 아, 네팔은 저도 가고 싶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하려고 갈 건데 메뉴가 뭐냐, 네팔 현지인 분들께서 드시는 음식. 약간 네팔에 나와 있는 기자 같지 않아요? 네팔에 나와 있는 현지 기자입니다. 이제 핸드폰에 어플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진짜 길눈이 밝아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요. 아, 가깝네, 뭐야. 요즘 워낙에 지도가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코앞이네, 코앞이야. 여기서 또 온 줄. 진짜.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나 봐요, 저는. 네, 호텔에서 다 3회 거리. 여기 기념품 파는 곳인 것 같은데? 10m 어디지? 이 근처인데? 간판이 왜 안 보이지? 아까 길론이 밝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 골목이 다 똑같이 생겼나 보다. 네, 네. 다 똑같아, 거기. 좀 복잡하긴 하겠다. 네. 아, 지하철네? 지나쳤네? 아이고. 여기 인터넷이 잘 안 되나요? 인터넷 잘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영어 잘하세요. 아, 저게. 영어 잘해요? 네, 제가 못해서. 아.
어, 다 왔네요.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 돼 있는. 근데 여행은 꼭 저런 데니까 꼭 지나갔다가 돌아오면 보여요. 그치, 아, 그치, 여기네. 아, 이런 그 귀여운 실수. 어머. 실수로요? 아, 그렇겠으면. 네. 여기입니다. 짜자잔. 들어가 볼게요. 아, 나왔어요. 와, 네. 아, 정식 진짜. 약간 인도 음식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네. 인도의 음식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 네. 네. 아, 일단은 달밭이라고 이제 네팔 현지인 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우와. 밥이랑 뭐 국물이랑 요구르트. 이렇게 반찬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먹는 게 있대요. 약간 우리나라 시골 밥상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백반 탈반. 느낌. 네팔의 약간 좀 불고기 백반 같은 느낌. 그리고 모모라고 네팔식 만두가 있어요. 오, 맛있겠다. 오, 이거 맛있겠다. 이게 진짜 다리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오른쪽에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스파이시 칠리 모모라고 있어요. 오. 뭐야? 이게 뭐야? 뭐예요? 국물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닌가요? 뭐야? 물? 어... 월... 뭐야? 이게 뭐예요? 뭐? 이거는 이제 뭔데, 나오는데 차? 땡큐 땡큐. 네, 충바라는 네팔 전통 술이에요. 육수? 어? 우와! 술이요. 충바. 네. 술? 술이요. 술을 뜨겁게 아, 먹어요? 약간 차처럼 네네. 먹는 거구나. 약간 사케, 일본 사케 아~ 뜨겁게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아 뭐지? 되게 궁금하다. 신기한 게 이 빨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시면서 이게 걸러지게 하려고. 되게 신기한 거. 지금 먹어도 되나? 신기한 게 다 마시고 물을 또 붓고 또 부어서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맛이 달라져요. 아~ 향이랑 맛이 달라져요. 아, 도수는 5, 6도래요. 아, 5, 6도. 아, 5, 6도. 맛있는 요구르트. 아, 약간 시큼하구나. 아, 살짝 요구르트에다가 뜨거운 물 섞은 맛인데. 요구르트에다가 뜨거운 물 섞은 맛이라고요? 근데 또 다음 물 부었을 때는 또 맛이 달라져요. 아~ 좀 새콤한데 막걸리 향이 났다가 맨 마지막에 트름이 나와요. 되게 신기한. 막걸리 느낌 날 것 같아요. 발효했으니까. 되게 신기한 맛이다. 이게 근데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이게 사실 처음 먹었을 때 맛있진 않은데 계속 이상하게 땡기더라고요. 일단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많다고 양이? 와, 이렇게 나왔네. 아, 무제요. 되게 싸다. 네, 엄청 싸요. 되게 싸다. 매운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만두 그거죠, 모모. 스파이시. 네. 모모가 네. 지금 2,100원. 뭔가 하여튼 질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종교적인 이유로 소고기는 많이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질기네. 엄청 부드럽고 약간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유의 향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별미다, 별미. 진짜 맛있다. 딱 기분 좋은 매운맛인 것 같아요. 맛있는 매운맛. 약간 떡볶이 소스. 아, 그 정도로 매워요? 네. 진짜 맛있나 보다. 네,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만두는 안에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약간 고기 위에가. 네, 고기 위에. 나 저 밥 너무 좋아. 저 꼬들꼬들 밥. 어, 부서지는 거. 어, 완전 좋아. 나도 날린 밥.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 근데 저쪽 커리랑 밥은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잘해. 진짜 맛있어요, 저거. 아, 이게 치킨이구나. 이거랑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섞어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나초를 현지인분들은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그런 식감을 살려서 드신대요. 맞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 여기 있는 맛있어요. 그리고 90% 이상이 이기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이네, 이 맛이야. 이 나초를 부셔놓으니까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바삭바삭하니까. 그냥 되게 맛있는 카레집에 진짜 맛있는 밥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네팔 센데? 아니, 맛있어요, 진짜. 야, 너무 저 정도 먹는 거 진짜 맛있나 보다. 네, 진짜 달바. 양도 많네. 이거 얼마라고? 이게 4,500원이네. 4,500원이니까, 이게. 근데 4,500원이면은 김밥 가서, 아니, 김밥 땡땡 가가지고 참치김밥 하나 딱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멸치고추김밥이 4,000원. 참치김밥이 4,500원 하더라고. 근데 저건 한 상에 지금 4,500원이야. 네. 식사가 양이 모자라신 분들은 네. 밥이랑 커리는 네. 이제 무료로. 무료 1,500원인데요? 고기랑 밥을 계속 주는 거구나. 네네네. 우와.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밥이에요? 커리. 커리가 제일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계속하네요. 혼자 있어서. 아, 저는 이제 네팔의 간식이죠. 주주더후라고 이제 왕들의 요구르트가 있어요. 근데 설탕이랑 우유로만 만들었는데 엄청 담백하고 맛있고 흙으로 구운 그릇 상태에다가 요구르트를 담고 그대로 발효를 시켜서 그대로 나온 거라고 해요. 우와, 맛있겠다. 저 300원이래요. 300원이라고? 아, 그럼 3개 먹어야겠다. 보세요. 이렇게 호일로 안 떨어집니다. 아, 신기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꾸덕꾸덕. 약간 허브향이 나는데? 진짜 맛있다. 일단 되게 시원해요. 그냥 식감은 약간 푸딩보다 약간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거 만약에 한국에서 팔려나요? 가로수길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가로수길에서. 진짜 현재 그만 먹었을 법도 한데요.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 맛있겠는데 왜 다리지 이거? 네팔 의외로 센데요? 센데? 밤이 되니까 이게 막 춥진 않은데 이게 조금씩 쌀쌀해지네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은 네와리 민족이라고 카트만두에 되게 많이 살고 계시는 부족이에요. 근데 그 부족민들의 전통 음식이 한국 음식과 정말 똑같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 진짜? 네. 궁금하다. 네와르죠? 뭐지? 전인데? 뭐지? 저 빅데떡 아니에요? 뭔가 대학가 주변에 있을 만한 되게 저렴한 안주를 파는 막걸리집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멍석이랑 방석이랑 해가지고. 아, 저기는 좌식인가 봐요. 우와. 앉아서 먹는 거예요. 네, 좌식 별로 없는데. 아니, 그리고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네. 네. 특이하네. 나마스테. 판그라 칠리 원, 에그 바라 원, 앤드 아임 어덜트, 어덜트. 그 브루카 비어. 아, 땡큐 베리 머치. 나마스테. 분명히 성인이에요. 누가 봐. 여권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맥주가 히말라야 설산에서 녹은 물로 만든 맥주. 해외 유명한 맥주들 있잖아요. 핫땡땡땡. 네. 무슨 맥주들이 네. 다 네팔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이 네팔에 있고. 물이 좋으니까. 아, 그래요? 네. 나랑 같이 맥주 한잔 마셨네. 일단 한국에서 먹는 맥주랑 아예 달라요. 뭔가 이 맥주를 마시고 눈을 감으면 살짝 에베레스트가 보였어요. 과장 아닙니다. 과장 감점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잠이네요. 네. 이것 때문에 잠이. 되게 깔끔하다. 아이고, 나왔다.
아, 오. 맛있을 것 같아. 네. 무슨 진짜 맥주. 맥주집 안주네요. 네. 맥주 안주네요. 사실 비트통이잖아요. 녹두전? 녹두전. 똥집이야, 똥집. 네, 똥집이에요, 똥집. 마늘이랑 고추가 우리 거네. 네, 곱창이에요. 뭐야, 저 한 입 식당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곱창. 근데 다 싸다. 네, 정말 했어요, 정말 했어요. 녹두전 비슷한 바라라고 제가 이 단면을 한번 볼게요. 음? 이거 시장에서 맡아본 냄새인데? 먹어볼게요. 에이, 뭐야. 똑같은데? 허리 향신료 향이 살짝 나고 근데 맛은 파는 시장에서 파는 비닐떡이랑 똑같아요. 야, 고산집에서 녹두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저렇게 두꺼워가지고 네. 딱 한 입 먹고 맥주 한 입 딱 마시고. 야, 우리는 돼지고기 기름에 부치거나 그렇죠. 고기를 안에 넣거나 하잖아. 네. 여기는 근데 카레 가루랑 계란으로. 닭똥집.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딱 참기름이랑 소금만 있으면 끝나겠다 그냥.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 데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포장 맞춰보라, 포장 맞춰. 그냥 우리나라 음식에는 고소하고 뭐야, 고추씨가 들어갔나? 엄청 매콤하고 맛있네. 와, 이거 진짜 안주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네와리 민족의 버팔로 곱창. 한국에서 먹었던 곱창보다는 조금 까매요. 저도 제가 향신료를 못 먹거든요. 네. 고수나 그렇죠. 그런 거 못 먹는데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정도예요. 돼지 껍데기를 구운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 돌린 식감이에요. 아, 쫄깃 끈적끈적하구나. 네네네. 네.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향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역시. 돼지 껍질 느낌이야. 아. 근데 저거 진짜 맥주 안주 그냥 약간 포장마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네팔 오게 된다면 진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들리고 싶네요. 정말. 빈대떡 아니에요? 현재까지 네팔인데. 미식의 나라는 프랑스가 몇 위 했을까요? 이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아, 나 이제 슬슬 부담스러운데. 나와줘야죠. 부담스러운데. 파리는 낭만의 도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투어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아. 단체로 다니는 투어를. 그날 그때는 음식을 뭔가 정확하게 찾아다니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었죠. 네. 파리는 또 세계 최고의 또 미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실래요? 어. 와, 이게 뭐예요?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오! 근데 프랑스는 좀 어려운 우와. 게 자, 저기 레스토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하나하나 뭐 뭐라 그럴까 팥빙수 맛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레스토랑에 가야 돼요. 근데 쭉 넘. 예. 봉수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저는 아 파리에서 파리 새끼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에스카르고. 패션 컨셉을 잡고 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파리지행이기 때문에.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카르고 맛집을 어떻게 알았냐면 비행기에서 제가 승무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집을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아, 진짜? 자주 가는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이거는 진짜 맛집이야. 음식이 나옵니다. 어느스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 3대 진미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음식에서. 그럼 네. 먼저. 예. 오, 치즈랑 빵이랑 양파가 어니언이 이렇게 왕창 들어가 있고. 오, 맛있겠다. 아, 양파 수프. 아, 어니언 수프 진짜 맛있어. 빵이 들어있죠. 좀. 네. 오케이. 근데 양파 수프 지금 저 양에 12,000원이에요. 비싸다.
나는 다 먹어서 마음이었는데. 아까 우리 로운 씨 네팔에서 네. 다 먹은 것도 12,000원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치즈. 치즈. 치즈를 여기 안에 있는 빵이랑 같이. 어, 지금 저게 애매해. 네. 치즈 보세요. 지금 면 드시는 거예요, 면. 아, 아, 저 가슴꼭지. 언제까지? 아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말아서 먹을 수 있지만 보여드리려고. 형, 저런 거 저기 욕심 내지 마요. 빵은 지금 여기 이거 바게트인가? 카레 같은 느낌도 나고 하이라이스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 조개 같은 걸 넣었나? 시원한 맛이 엄청 좋은데? 되게 시원한 맛이 나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저거 먹는데. 네, 저거 그렇죠. 파리에서 이거 한 잔 달리신 분들은 양코스프를 먹으면 속이 싹 다 풀릴 것 같아요. 좀 해녀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짜장으로. 에스카르고. 예. 에스카르고. 저는 이제 프랑스 가서 네. 너무 먹어봐야 되는데 먹었는데 좀 실망했거든요. 네. 맛집은 안 갔지만 네. 맛집은 어떤지 궁금해요. 가정식 그냥 편하게 자주 먹는. 우리 원래 이런 거는 저기 이쑤시개가 있어요. 이렇게 빼서 먹는데. 아, 이쑤시개. 달팽이를 어떻게 빼먹는지 모르니까. 아. 저기. 아, 예, 예, yes, how? 싹. 예? 싹. 어? 싹? 아, 싹. 아, 여기다 이렇게 뿌려서. 소스 뿌려서. 네. 구운 버터에다가 같이. 아, 네. 각자, 오케이. 브라이스 붓고. 바질 페스토 소스를. 바삭하게 구운 버터에다가. 싹 소스를 부어서 같이. 바질 소스로. 맛있더라고요. 맛을 내서. 에스카르고를 얹어서. 쌉싸름한 맛도 있고 입맛을 살짝 돋아줘가지고 다른 게 더 먹고 싶게 만드는 희한하네. 자, 이거 이 달팽이만 먹어볼게요. 달팽이를 먹으면 입에서 입맛이 살아나요. 저거 먹으면 식전에 먹겠었어. 예. 달팽이가 우렁이보다 부드러운 느낌의 음식이네요. 두 번 정도 삭삭 씹으니까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맛있는데. 우리나라의 밥도둑, 간장게장 있다면 빵도둑, 에스카르고. 진짜 쎄봉이네. 완전히 그냥 뭐 쎄쎄봉이야. 남창희 씨. 네. 달팽이가 맛있어요? 골뱅이가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팽이 추천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식전에 먹는 골뱅이는 예. 버터에 이렇게 네. 하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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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만 삶아서 먹으면 네. 골뱅이가 더 맛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저는 지금 통레프 다리를 걷고 있어요. 완전히 갬성 스팟이에요.